네. 자, 이번에 이제 바로 넘어갔습니다. 아주 오래 기다리신 만큼. 네, 먼저 저 8게임단 이병렬 선수입니다. 에이스 결정전은 없다 오늘은. 자, 그 각오로 열심히 싸울 것이 보이고요. 자, 변형범, 자 무슨 말씀이냐? 자, 우리 담당 PD가 좋아하는 김준원수 한번 출전시킬 기회를 만들겠다. 본인이 나올 수도 있고요. 6세트 굳은 각오로 나왔습니다. 그렇죠. 11시와 5시 지역이 이제 좀 나왔을 때 양상이 일반적이지가 않은데 오늘도 일단은 1시와 7시가 이렇게 나오면서 이렇게 나오면 조금은 좀 무난한 형태의 다른 맵들과 좀 비슷한 그런 경기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아무래도 말씀하신 그대로 1시와 7시가 걸리면 일반적으로 앞마당으로 내려가면서 멀티하고 이런 식으로 멀티를 좀 다른 맵과 거의 비슷해요. 그런데 1시와 네, 5시와 11시가 걸리게 되면 막 좌우에 자원이 넘쳐나고 중간에 돌을 깨면 자체 역장을 잠시 만들어서 시간을 버틸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오늘도 역시 연인분들이 많이 와주셨네요. 그렇습니다. 네, 정면에 촬영을 하셨는데 저희를 찍은 것일 수도 있어요. 네. 그런가요? 네. 네. 찍히는 일이 없어서. 네. 네. 찍어주시면 감사하죠. 이거 찍어달란 얘기예요. 네. 저희에게 관심을 달라는 얘기죠. 찍어달란 말씀입니다. 좀 네. 선수만 찍지 마시고 가끔 이제 메모리 남으실 때 저희도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실제로도 이제 그렇게 찍어서 나중에 이렇게 인화를 해서 주시는 팬분들도 계시거든요. 네, 계시더라고요. 네. 애결 이어가자. 자, 변형봉 응원하시는 분이죠. 변형봉 애결 네. 이어가자. 마음이 담긴 네 그런 메시지인데요. 그렇습니다. 네, 이런 힘을 이어받아서 변형봉. 군단의 심장에서 불멸자 오리너스가 매우 약해졌습니다. 네, 그렇지만 안타깝게도 네 무기 하나 잃었어요. 그래도 하면은 할 수 있다라는 것을 네. 보여줄 수 있을 것인가. 이것도 긍정이에요. 꼭 안 되는 건 아니에요. 네, 그렇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자 불굴의 역장 한번 보여줘야죠, 변형봉. 그렇죠. 예, 변형봉 선수라면은 또 모르지 않습니까? 그럼요. 예, 정말 불멸자를 사랑하기 때문에 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예, 모선에게 시간의 곡을 쓰면서 뭐 그걸로 통해서 충분히 또 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뭐 상대방이 잠시 방심하다가 불멸자 오리 모르고 있을 때 예, 준비가 많이 된 파수기와 함께 들어가서 앞마당 깨고 위험해질 때는 다시 본진으로 대규모 귀환으로 돌아오고요. 뭐 이런 식의 경기들도 있는데 적의 유닛 중에 주력이 히드라가 되면서 타이밍을 한번 잘못 잡게 되면 막히는 경우들이 많이 생기고 있기도 해요. 여러 가지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변형봉이 어떤 선택을 할지도 참 궁금합니다. 그렇습니다. 자, 광대포 소환하면서 일단 앞마당 쪽 준비하고 있는 변형봉. 네, 굉장히 좀 안정적으로 출발을 했죠. 예, 빠르게 정찰을 하고 보고 맞춰가는 그런 형태. 지금까지는 이제 굉장히 무난한 형태로 흘러가고 있고 이제 이후에 이제 선택에 따라서 여러 가지 양상이 변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뭐 변형봉 선수가 초반에 찌르는 형태를 간다거나 후반을 지향한다거나 이런 선택에 있어서 경기가 좀 이렇게 많이 달라질 거예요. 아, 그럼요. 네. 그리고 제가 이제 정확한 수치는 아닌데요. 네, 나름대로 현장에 올 때 앙케이트 조사해서 네. 이 둘이 잡힌 이유는 7세트에서 만날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것이, 네. 것인지 아니면 김준호를 한번 더 보기해주기 위해서 원샷만 했다가는 욕을 너무 많이 먹을 네. 것 같아요. 김준호 선수에게도 문제 갈 것 같으니까 김재원을 옆에 그냥 네. 네. 병풍으로 하는데 아니겠죠. 네. 애결 가면 진짜 토프전 가능성이 있어요. 그렇죠. 예, 뭐 일단은 오늘 보여줬던 그런 모습들만 봤을 때 예, 충분히 그럴 만한 이유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테란이 나면 김도옥이 상대할 수 있고요. 네, 아주 뭐 두 팀 모두 이제 선수들층도 조금씩 더 좋아지고 있는 모습이고요. 또 준비가 분명히 오늘 한 경기를 위해서 엔트리를 받고 준비가 얼마나 많이 돼 있겠습니까? 미리미리 선택을 받은 선수가 있을 텐데 또 이 맵은 앞마당 멀티와 제이 멀티의 거리가 가까운 편은 아니죠. 그래서 점막을 빠르게 늘려주기 위해서 한 번 정도의 애벌레 생성보다는 빠르게 점막을 늘리는 데 지금 주력을 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주감을 올리는 모습이 확인되고 있죠. 자, 변형봉입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서 이제 증폭은 계속해서 연결체에 써줬다라는 것은 모선액도 찍지 않았고 추적자를 좀 강하게 압박을 하겠다라는 생각은 없어요. 모선액이 위에 있는 상태에서 추적자가 압박을 했을 때 저글링을 잡기가 굉장히 수월한데 지금은 모선액 타이밍이 조금은 늦다 보니까
강한 압박 형태는 아닙니다. 네. 자, 초반 저그는 바퀴. 네. 그래서 결국 가스 위주로 지금 프로토스 가고 있는 거예요. 광물에 일꾼이 전부 다 붙은 것도 아닌데, 네, 가스를 4개나 지으면서 가스 보유량을 좀 늘리고 있는 모습인데요. 이것은, 예, 지금 천천히 가스 모으고 장기전을 뭐 중반 정도를 가면서 뭐 스카이토스로 갈 수도 있는 거고, 뭐 그런 식으로, 네, 시장은 불사조를 통한 일반적인 자유의 날개의 거의 기본 빌드, 예,를 지금 선택을 했습니다. 지금까지는요. 그러면서 이제 상대방의 초안에 워낙에 이 변형보 선수가 공격적인 플레이를 많이 하니까 아 이거는 조금 이병현 선수가 키를 좀 빠르게 찍었어요. 네. 상대방의 좀 초반 면시를 좀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그런데 모선에게 나와서 바퀴가 도착할 즈음에 네, 광자가 충전 딱 한 방. 네. 네, 행성 요새화를 시켜버리죠, 연결체를. 네, 그리고 시간만 벌면 될 것 같고요. 네, 이럴 때 모선에게 앞마당 지역에 뭐 하나 나와 있었는데 좀 많아서 모아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불사조 3개째까지 찍었고요. 예. 지역대도 가도 나는 재미 봤어, 이 정도면. 그렇죠. 그러니까 가장 좋은 대응은 점막을 잘 펼쳐놓고 번식지를 빠르게 가면서 그러니까 토스가 우주관문을 갔을 때 번식지를 빠르게 하면서 저글링과 여왕만으로 막는 거예요. 그런 플레이들도 김태균 선수가 어제 경기에서 보여줬죠. 그런 걸 노려서 이제 강조사로 한템이 찌르는 플레이를 하는데 이렇게 바퀴를 찍게 되면 번식지도 누리고 상대적으로 좀 가능하단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고어포인트 네. 준비되고 있고요. 곧 나와요. 네, 또 통할 가능성이 너무 낮아요. 끝내려고 가는 빌드가 아닌 건 맞는데 네, 그래도 병력을 모두 잃어버리게 되고 업그레이드 건물도 깨지 못하고 네. 광자포 하나 깨고 뒤로 빠지는 것은 아깝거든요. 그렇습니다. 병력만 죽었어요. 뭐 소만으로 지켰든 모르는데요. 오, 그래요? 지대공이 안 되니까 지금 대구도 계속 털립니다. 그렇죠. 예. 거기에다가 지금 번식 타이밍이 그렇게 빠른 타이밍이 아니다 보니까 히드라가 날라면 아직도 멀었고 오, 이렇게 되면은 불사조가 조금만 더 모이게 된다면 물론 이제 고호폭기를 추가로 찍었지만 그건 이제 급해서 찍은 거예요. 바퀴가 오다 보니까 네. 불사조가 조금만 더 모이면 가스를 채취하는 일벌레도 지금은 충분히 잡을 수가 있어요. 히드라 타이밍 늦어서 히드라 건물 지금 들어갔고요. 지금 대군주가 아니 네. 불사조 몇 킬입니까? 이거 뭐 저글링 잡은 거 아니야? 다 대군 잡은 거예요? 비싼 거? 네, 한방 히드라를 찍어서 공인업 타이밍 정도에 좀 피해를 주려는 생각도 좀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네, 이런 식으로 하기 위해서는 광물과 가스가 좀 많이 모여 있어야 돼요. 히드라가 원체 비싼 유닛이지 않습니까? 네. 네, 그래서 또 이 상태에서 미리 좀 자원이 모여있지 않은 상황에서 히드라 몇 킬을 찍고 천천히 운영을 가게 되면 지금 프로토스에게 주도권을 확실하게 빼앗긴 거죠. 그렇습니다. 거기에 로봇공 지원소까지 팍팍팍팍 올리고 있습니다. 예, 병력 많이 상자 안 해. 지금 변형부가 나누기 생산하려고 단순히 이제 보여지는 모습으로 봤을 때 네 번째 보장 타이밍이 이미 완성이 돼 있어야지 잘 이게 배를 불렸다고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아직도 완성이 돼 있지 않은 상태에서 일벌레도 많이 잡혔고 대군주도 많이 잡혔다. 이거는 프로토스가 초반에 좋게 지금 상황을 풀어나가고 있다는 거 보여주는 겁니다. 네, 거기에 연결자 세 번째 끝까지 안정적으로 가져가고 있고요. 네, 또 이번에는 예, 올인러시가 아니라 천천히 운영하는 것도 네, 군단의 심장을 준비하면서 확실히 좀 달라졌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이럴 때 원래 바퀴를 잃어버리더라도 상대방이 그것을 막기 위해서 시간이라도 많이 쓰게 해야 되는데 시간을 쓰게 한 것도 아니고요. 공호포격기 한 개를 찍게 만든 게 다거든요. 그리고 그 공호포격기가 멀티 지역에 하나 있으니까 멀티가 안전한 것 같아서 마음이 편하고 중간중간에 저글링 발업된 게 이렇게 휘젓고 다니거나 이런 움직임도 없다 보니까 프로토스가 아주 마음 편하게 건물 하나하나를 예쁘게 잘 짓고 있어요. 네. 자, 뭐 감지건조, 대건조 관리 잘해야 되고요. 아무튼 그래서 기지 4개째까지 늘립니다. 더 피해먹어서는 안 돼요. 예, 그러면서 이제 군락을 좀 빠르게 올려준다는 것은 바퀴와 히드라의 이후에 살모사를 조합해주면서 한 번 정도 좀 타이밍을 잡고 들어가겠다는 생각이 있는 것 같은데 이것을 환상불사조를 꾸준히 날려주면서 상대방의 군락 타이밍과 이런 것들을 판단을 한다면 고위기사를 또 딱 맞춰가지고 갈 수가 있는 것이죠. 네, 그래서 살모사가 이제 가스가 좀 많이 드는 유닛이죠. 가스가 200이 들어가는데 그래서 살모사를 한 3개 정도 생산할 수 있는 여유 즉 가스를 한 600 정도 아껴놓은 다음에 한방 타이밍에 들어가서 거신이 한 2기 정도까지는 그래도 좀 모르겠는데 거신이 많아지게 되면 그때부터는 지금 조합으로는 답이 안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그 타이밍을 얼마나 날카롭게 잡느냐가 정말 중요하겠죠. 그렇습니다. 근데 그 체제는 이미 확인을 했습니다. 변형범. 예, 그러면서 재련소 2개를 돌리고 있고 전멸 업그레이드까지 예 상대방 이게 어저께 김도호 선수가 했던 그런 플레이처럼 거신을 만약에 다 잃는다 하더라도 지상군의 업그레이드의 힘을 바탕으로 추가적으로 불멸자를 찍어주면서 타이밍을 잡을 수 있을 만한 좀 지상군에 좀 힘을 실어주는 장기적으로 좀 보고 우강까지 늘리겠다라는 생각은 좀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서 이제 각종 업그레이드 곧 되기 일보 직전이에요. 토스는요 뭐 전멸도 네. 그렇고 거짓 사업도 그렇고요. 그리고 살모사를 눌렀습니다.
그리고 진화장을 센터 지역 즈음에 지어놓고 예, 살모사에 마나가 떨어지면 다시 와서 채우고요. 예, 왔다 갔다 하면서 그렇죠, 충전소, 충전소. 그렇죠, 충전소. 예, 센터 충전소를 하나 만드는 거고요. 네, 예. 네 하나하나 이제 뭐 체인점도 뭐 11시가 되고 5시가 되고 빠르게 이게 많으면 좋아요. 네. 그래서 아, 그렇죠. 어디서나 두 번째 체인점이 예, 예. 본점, 본점은 이미 이제 본점은 뭐 부화장과 그렇죠, 그렇죠. 야수동이 될 수가 있겠고 저 이제 진화장 같은 경우가 체인점들인데 네. 저 체인점들을 일단은 만드는 데 있어서 굉장히 적은 비용이 들어요. 네, 그래서 네. 또 자원 여유 많을 때는 원래는 포자 숙소를 들고 다니죠. 네, 네 옆에 병력처럼 데리고 다니면서 거기서 이제 수혈을 이제 흡수하는 경우들이 네. 있는데요. 자, 불멸자를 잡혔고요. 아, 살모사, 살모사, 비싼 살모사, 살모사, 살모사. 네. 그리고 이미 기사단 기록 보관소가 올라가고 있었거든요. 완성이 됐을 거예요. 지금 고위 기사 여기서 충분히 찍어줄 수 있는 예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네, 지금 보다 찍었나요? 이거는... 네, 어차피 활류. 예. 그렇죠. 그래서. 활류와 납치의 사거리가 같아요. 네. 네, 서로가 이제 사거리가 9인데 그러다 보니까 활류는 거는 순간 빵 하고 살모사가 터져버립니다. 그래서 병력이 싸우고 살모사는 뒤에 있다가 상대방의 시야를 제공당하면 안 돼요. 그래서 감시군주가 언제나 있어서 관측선에게 들키는 경우 혹은 개시를 맞는 경우는 없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자, 200 찍었습니다. 자, 변신수로 눈치 네. 보고 이게 싸워도 되나 되지 않나 흙구름 한 방과 200이에요. 200이에요. 네. 200이에요. 경기 끝낼 수 있고 끝내줍니다. 활류 활류 네. 네. 활류 전멸! 비싼 살모사 만화에 다 죽었습니다! 드디어 살모사를 먼저 보여주려고 했더니 이게 뭔가요? 네. 와. 살모사 손상 1, 2, 3, 1초 만에 끝났어요. 아 지금은 이제 살모사 추가로 찍어주면서 네 김정민 완전 지금 멘붕했어요. 아니 네. 살모사 맞점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완전 지금 멘붕. 타이밍이 그게 안 되면 네. 프로토스로 레이저 유닛들이 추가가 되면서 네. 200이 차버리면 뒤에 만화 모아서 저거 채우면 프로토스가 못 됩니까? 네. 공사업 거의 끝나고요. 200 다 차요. 그러면 안 돼요. 그렇죠. 예. 사실 그 군심의 전도사 아니에요. 군심 홍보맨 김정민. 야 살모사 한번 제대로 보여드리려고 살모사 죽으니까 완전 멤버. 지금 타이밍이 예. 이게 안 되면 예. 살모사는 위력이 없습니다. 거의. 예. 아주 짜릿한 장면이 나올 수가 있었던 것이었는데 그러지 못하다 보니까 너무 아쉬웠던 거고 이제는 예. 그러니까 더 보고 싶어서요. 여러분 저렇게 쓰는 거 아닙니다. 나중에 제대로 보여드릴게요. 네. 기대하세요. 기대하세요. 전영보 선수의 대처가 너무 좋았습니다. 네. 그렇죠. 네, 아주도 예. 병력을 보여주진 않았다가 고위 기사가 갑자기 뜨는데 대기복이요. 그렇죠. 살모사가 아쉽다고요? 이게 있습니다 프로토스. 네. 하나하나 보여주고 있는 변형고. 아 근데 이제 저희가 여기서 감염충을 준비하기보다는 차라리 그냥 바로 울트라도 넘어가는 게 더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상대방이 우주간부 유닛을 안 모아줬기 때문에 이게 고위 기사도 있고 거신이 살아남은 상태에서 군단 숙주보다는 울트라가 좀 더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네. 아, 40번 살모사예요? 네 그래서 지금 이제 프로토스가 이 정도면 스카이 프로토스 체제까지는 아니에요. 전혀 아니죠. 그럴 때는 원래 이럴 때는 막 대치를 하다가 저우가 자원이 많이 모여서 무리군주 이렇게 나오거나 혹은 네. 울트라의 감염촌도 괜찮은데요. 이럴 때 무리군주 한 6개 오. 8개 정도 나오는 것도 굉장한 활약이지만 지금은 체제 자체가 전혀 준비가 안 돼 있어서 가기도 어렵고요. 네 3시즌 병력도 수입 병력이 없거든요. 흡병하고 네. 오기도 어려워. 방금 전에 썼으니까 귀하는요. 그러니까 어제 경기에서도 이제 이영환 선수가 그런 식으로 좀 나왔었는데 이 정도 됐을 때 이제 체제 전환이 좀 필요합니다. 네. 아, 그래서 한 번은 부딪혀서 싸우겠다는 건데요. 네. 하지만 자, 납치를 좀 나오나요? 예, 거신 땡겨야죠. 자, 거신 땡겨야죠. 거신 이리 와. 자, 거신 이리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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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히려 가서 딱 뛰라는데요. 딱 뛰라고 있어요. 네. 왜냐면 200 아주 200이에요. 히드라가 활약하는 타이밍은요 상대방의 고위기사의 사이오닉 폭풍이 있기 전까지 네. 폭풍이 나오는 것 중에 히드라는 맞으면 그냥 아파서 다 죽어요. 네. 지금 그런 말이죠. 저 예전부터 불러두었다면서 뭐 그랬거든요. 오히려 납치를 데려왔더니 나를 데려가줘가 되면 안 됩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히드라가 이제 고위기사 나오기 전 타이밍을 노리려고 했었던 것인데 그렇게 못하다 보니까 네. 실패를 하다 보니까 이게 네, 상황이 이렇게 돼버렸어요. 진균의 흙구름 두 방 뿌리고 들어가서 한번 싸울 생각인데요. 그렇죠. 흙구름 들여싸기 들여싸기 진균 높여 흙구름 속에 들어간 유닛은 귀점 유닛 판정을 받습니다. 공격을 제대로 못해요. 거신이 끌려가면 안 되고요. 폭풍섬에서 천천히 해야 됩니다. 네, 이번에 병력도 줄였어요. 이번에 병력 줄였어요. 자 이거 활류 네. 흙구름 흙구름 한번 잡혔는데 만화가 없어요. 만화 충전 만화 충전 빨리 충전해야 돼요. 충전 빨리 먹어. 충전 끌어먹어야죠. 끌어먹어야죠. 네. 충전이 안 되니까 어떡합니까? 네 적은 병력을 많이 생산 중이고 네. 눈에 보이는 병력이 없습니다. 하지만 프로토스는 한 군데 묵혀있다 보니까 변형봉이 예 올인러시만 잘하는 게 아니에요. 주유소 가면 그냥 주유가 되는 게 아니에요. 주유문 열고 거기다 꽂아야지 나가는 거 아닙니까? 네, 그다음에 문도 닫고 그쵸? 네, 뭐 여닫고하는 시간까지 있다 보니까 살모사는 네. 재충전이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근데 충전하다 죽어요. 충전하다 늦었어요. 아, 낙지네 쇼맨십이죠 그냥. 왜 데려옵니까?
자, 이제 드디어 유니카운트가 확 뒤집어서 40 뒤집었어요. 네. 자, 변형범. 그 값비싼 삶에서 세기 타이밍에 네. 그것을 병역 뒤에 숨어 있었어야 되는데 상대의 자객이 어디 있는지 눈치를 채지 못하고 급하게 가다가 한 방에 시간을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네. 야, 구장면은 이거 예. 앞으로 이거 캡처돼서 두루두루 쓸 것 같아요. 역시나 네. 그 예, 초반에 그렇게 서로 도발을 했던 그런 거의 걸맞는 경기가 나왔다는 생각이 듭니다. 치열했어요, 치열했어요. 경기 자체만으로 봤을 때 물론 프로토스가 좀 압도적으로 이기긴 했으나 치열한 이런 경기 속에서 병원부 선수의 그 완성도 높은 프로토스의 운영, 우주광물 형태의 프로토스가 강하다고 하지만 꼭 그렇지만 않다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그렇습니다. 야, 나름 이병선 선수 초반에 여러 가지 좀 당한 다음에 200점 딱 모아서 기세적게 살모사 세게 끌고 갔는데 그냥 다두고는 힘이 네. 쑥 빠지죠. 이게 살드라 조합이죠. 살드라 조합. 이 살드라 조합은 그 타이밍에 무언가를 못하면 2회 약해져요. 그래서 자원 여유가 없을 때 또 그것을 알고 변현봉 선수가 급하장에 필요할 때 활류, 보이기나 폭풍이 필요할 때 폭풍. 이게 다 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체제 전환이 유연했습니다. 네.